Let's do something fun! 냠TV 글로벌 쇼핑 더 1위 냠!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요? 여기는 롯데면세점 코엑스 시내면세점입니다. 시내면세점 쾌적하다 쾌적해. 여기가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4분 거리라고 합니다. 나같이 다리 긴 사람 중에 2분이면 온다고. 저는 뛰어가면 1분 30초면 가죠.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아 처음 와보셨어요? 와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 와봤어요. 야 말이 안 맞잖아. 아, 진짜. 오늘 저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반구의 런던이라고. 남반구 런던.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던 호주 멜버른으로. 와 진짜? 나 호주 너무 좋아. 도도 솔? 네, 아니요. 이번 여정은 진정한 의리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미션. 뭐죠? 카드, 요 카드 났어. 일단 집어넣고. 난 매일 꼴찌만 해. 그거 제 얘긴데요? 전 매일 꼴찌만 합니다. 시즌1부터 시즌2까지 유난히 우울했던 한 사람. 당신. 마지막까지 그러기에 너무 가혹해서 준비한 오늘의 미션. 오구오구 우리 신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신님의 한풀이 의리 미션. 의리냠 첫 미션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홀리데이 기념 의리 쇼핑을 진행. 단 이번 쇼핑 순서는 신님이 결정합니다. 신님이 제시한 게임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신님을 선두로 얼마까지 쇼핑할지는 각자의 목. 뒷순서자는 앞 쇼핑자를 관전하며 본인의 구매 가능 금액을 가늠할 수 있겠죠? 오늘 신님의 날이네요. 그럼 제가 1등이니까 질문을 낼 거예요. 저는 이번에 호주 여행에 가서 좀 특별하게 즐기고 싶어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특별한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제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저. 저는 엄청 비싼 고급 호주 요리를 대접을 해드릴게요. 지금 돈으로 선보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약해지는데? 언니는? 호주에서 진짜 이거보다 훨씬 높은 보조 가줄게. 2만 원. 서영 언니 2등. 그리고 아쉽지만 하늘이는 3등.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 제가 먼저 쇼핑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카드 나한테 있어요. 예, 카드. 예. 드디어 저의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좋아하는 걸 사야겠네요. 제가 이거 좀 다 썼거든요. 바비 브라운의 베어 핑크 베어 블랙베리 이게 엑스트라 립 틴트인데요. 저의 존조템입니다. 이게 겨울에 진짜 꼭 필요해요. 이걸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살 겁니다. 할인받는 게 있나요? 네, 5% 할인받으실 수 있고 키스 할인 중이라 3개 하시면 15%. 3개 하면 15%요? 블랙베리 2개요. 세 개? 어, 세 개? 세 개? 우리는? 78불에 92,050원. 어쨌든 이제 12월, 1월 해피 뉴 이어 시즌이잖아요? 저만의 해피 뉴 이어 박스를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CMP에 굉장히 유명한 앰플이 제 친구가 꼭 사야 된다는 앰플이 있었어요. 프로폴리스 앰플? 이겁니다, 이거. 되게 메인 제품이에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좋다고 하길래 사겠습니다. 오플러스만 하나만 드릴까요? 다 주세요. 예. 신났는데 오늘? 오늘 아주 표정이 밝아요. 손등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향은 약간 그 허브 냄새? 10% 할인하셔서 75달러 예. 88,500원입니다. 이쪽에 약간 러드샵도 많네요. 나 그거 사야 되는데. 에뛰드? 이거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잖아. 재고가 있나요? 둘 다 없어요? 아래 거는 있어요. 아래 거는 있어요. 아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산 것 같아요. 아 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나 할까요? 그냥 선물 박스에 넣는 용으로?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이것도 좋아요. 에뛰드 이거 그냥 리베나이 리무버 싸게 잘 사고 싶을 때 이것도 하나 사면 좋은데 이것도 하나 주세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쇼핑을 6달러. 너무 신나네요. 이렇게 저의 날이 오게 될 줄 알았어요. 또 맥이 또 면세 안정 키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맥이다. 맥에 마스카라 파란 거가 요거군요. 이거랑요. 브라이트 포캐스트 컬러 하나 주세요. 맥의 프랩 프라임 라인이 굉장히 메이크업하기가 좋아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컨실러 같은 친구입니다. 원래 하이라이터로 나왔는데 저는 브라이트 포캐스트라는 컬러를 컨실러처럼 쓰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도 바르고 왔어요. 이거가 제일 밝은 컬러인가요? 이것도 하나 주세요. 85불 10만 300원. 네. 아, 여기서 또 세 개를. 아, 한 얼마 정도 썼을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쓰지 않았을까? 좀 결제를 이제 얼마 썼는지 계산을 하면서 다닐 건데요. 10만 원, 3만 6천 원, 8만 8천 원, 9만 2천 원. 32만 원 썼습니다. 32만 원. 갑시다.
블루밍 뷰티 여기가 약간 편집샵인가 봐요. 아, 뷰티 블렌더도 들어왔네. 오. 어, 또 이거 뭡니까? 우리 또 우리 이쁜이가 우리 하늘이가 또 여기 있네. 저기 어딘지 아세요? 저라기야. 이 두 가지를 또 굉장히 아주 찰지게 잘 만들어가지고 무펄 섀도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면 또 하나 사야겠네. 24불. 이거 사면 또 하늘이한테 그냥 들어가는 건가? 어, 제가 이제 또 입금이 됐어요, 신님한테. 2층. 2층입니다. 여기는 MLB인데요. 이 색깔 괜찮지 않나요? 이런 모자도 쌩얼을 감추기에는 이런 색깔도 괜찮아요. 미국 아빠가. 흰색 모자도 대가 없어요. 흰색 모자가. 자, 1번. 잘 봐요. 1번. 그다음에 2번. 보라색이 제일 나아요. 저도 보라색이나 베이지색 추천입니다. 저도요. 이거 다 마음에 드는데요. 네 개. 전 이거 두 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이요. 딱 하나 마지막으로 사고 싶었던 거. 이거! 맞아! 이거 사야 되겠어요. 이거 바셀린. 이 바셀린 마스크도 제 친구가 이제 승무원인데 그 친구가 추천한 거거든요. 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촉촉해서 마스크팩 주세요. 아, 마스크팩을 사네요. 저거는 마스크팩. 저희 선물이긴 하겠죠? 왜냐면 세 팩이에요, 지금. 세 팩이요? 네, 해주세요. 이렇게 저의 쇼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합쳐서 한 40만 원 이상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너가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 진짜? 응. 홀리데이 느낌. 크리스마스를 내가 너한테 안 할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걸로 하라는 거야. 뭐 일단 알겠어요. 이거 나 갖고 싶다. 은파칫솔 아니야? 그렇다고 이빨이 하얘질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야, 그거 희한하게 생겼다. 눈썹. 아, 코털. 코털? 야, 너 사야겠다. 어, 나 하나 살래. 코털. 이거 야, 가격 저렴해. 야, 이건 같이 못 쓰잖아. 코털 깎고 내 깎아줄게. 너 코에 들어갔던 걸 내 코에 쓰라고. 아니, 막 살해놓고서 이거 빨간색 있잖아.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지금? 없어요? 야, 그냥 가, 이거 잘라. 야, 오, 이거 멋있게 생겼어. 멋있다, 이거. 이거 다리미 아니야? 야, 뭐야, 이거. 면도기, 야. 아니, 이거 봐, 이거 다리미. 이게 뭐야? 클렌징? 탄력. 탄력 주는 거, 리프팅. 이거 얼굴에 하는 건가요? 응. 어, 어. 양으로 어, 다 조절되고요. 예. 그리고. 추상무신. 그 전기가 막 따가워요? 이거 있어요? 재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주세요. 이거 시골이야? 어, 전화 봐. 어. 아, 카드를 안 들었고. 너 웃기는 애구나. 유시골이 카드를 안 들었고. 말만 자신있게 하고. 저는 샀습니다. 한 방에 아주 크게.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그만 거 하나 살게. 우와. 반지 같은 걸 사면 예쁘겠는데? 여기 1번이요. 1번 요거 반짝. 와, 주얼리 매장인데?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거.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내가 원래 요 색깔이 요게 어려워. 괜찮은 거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생생을 함께 살.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 되겠다. 쌈박하고 깔끔하게 샀네. 야, 이렇게 우리가 훈훈한 거는 좀 흔치 않은데. 짠! 이제는 제 차례인데요. 저는 아주 초스피드하게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화장품 뷰티존인데,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어머! 가성비 갑인 PTC 브랜드 아니야? 사장님 홍보 들어가고 정말 이거 어? 어머! 모델 봐! 야. 모델 보래. 너무 아름다운걸? 왠지 이게 저희 집에 다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살짝 어울리는 오! 이 컬러 완전 오늘 립이랑 완전 딱이지 않나요? 오늘 바른 게 저건가? 테스터는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아주 오늘 의상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주 신났어요, 지금. 다음에 어떤 걸 골라볼까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하이라이트 팔레트. 저 이거랑 이거 주세요. 그래요? 네. 10만 원, 20만 원. 스틸러가 싼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스틸러 비싸요. 이거 겨울왕국 엘사 같아. 아, 근데 나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 카드가 안 긁히면 어떡하죠?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도 조금 더 남으면은 저 쿠션도 사가지고 소영 언니 주고 싶었거든요. 오늘 집에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사서 소영 언니한테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여기 진짜 쾌적해요. 명동점은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코엑스점은 뭔가 더 쇼핑하기 좋게 넓게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은 15불에서 7불이에요. 결제 어떻게 돼요? 7불밖에 안 해요? 남는 게 없이 정말 장사합니다, 여러분. 만 원도 안 해요. 하이라이트. 저 15%나 할인됐어요. 제가. 저 그럼 실버예요? 뭐 골드? 골드예요. 아, 골드. 저 이제 골드 피플입니다, 여러분. 그래, 할인하셔서 10만 6천 이따가 계좌 아, 등급이 없겠어? 아, 하늘이 걸로 살걸. 아, 그럼 저 하나 더 골라올게요. 돈이 남았으니까 이거 쿠션을 하나를 살게요, 이거.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 내 새끼들.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여있지? 왜지? 쇼핑 끝! 이렇게 쇼핑을 마쳤는데요?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여기도 크게 크게 샀더라고요. 맞아, 맞아. 크게 크게 들으시던데요? 오늘 코엑스 시내 면세점에서 이제 즐거운 쇼핑을 마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가면 되나요? 우리 공항이요! 공항! 함께 떠나자. 어? 저작권 안 걸려요? 저작권 걸려, 저작권 걸려. 그럼 이제 멜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이것도 이번 시즌 굉장히 핫했던 제품인데 다음에 저도 면세 갈 때 이거 사야겠어요. 진짜 예쁘다.